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강남 지역의 주택, 특히 아파트를 구입하기는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보통 20억이 다 넘고요. 평균 가격이. 그렇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이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덜컥 사기는 어려운 물건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저렴한 다세대 주택의 빌라, 또 어떤 그런 소형 주택들이 굉장히 가격들이 많이 오른 이유가 그만큼 수요자들이 많았다는 얘기고요. 이 또한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신축 준공 완료된 현재 실제 다세대 주택과 1층, 2층에 현재 근린 생활시설이 같이 있는 주택과 비주택이 같이 혼재하는 물건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대학교 건너편 쪽에 위치해 있고요. 현재 2호선, 3호선의 교대역과 남부터미널역이 형실 수 있습니다. 가운데를 가로질러 가고 있는 경부고속도로 제어화 사업이 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따라서 또 다시 유동인구나 한데 그 주변 편의시설들이 또 확충이 되면서 가격이 상승할 겁니다. 그리고 현재 우측으로 봤을 때는 강남대로와 테헤란로 연결돼 있고요. 우측에 이제 강남 도곡 역삼부터 대치까지 연결돼 있는 삼성까지 연결돼 있겠죠. 그리고 왼쪽으로 봤을 때는 서초 사당 방배 이렇게 권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IC별로 봤을 때 양재 IC의 서초우면 현재 업무단지 뭐 이것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또 위에는 법조단지죠. 여러 가지가 행정적인 부분이나 교육시설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직장인들 구성들이 워낙 좋은 지역이다. 그만큼 투자 목적이 잘 맞는 물건이고요. 거기에 서초고등학교부터 해서 상문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또 서초중학교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군 수요가 워낙 많이 지배하는 지역이고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지속적인 수요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실제로 법원단지라든가 예술의전당 종합병원부터 해서 교통시설도 잘 갖춰져 있고요. 거기에 이제 세비섬이라든가 예술의전당부터 연결되어 있는 현재 문화예술거리 이런 것들이 같이 만들어지게 되면 특화된 거리가 조성이 되게 되면 그 주변 상권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유동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또 그 주변 임대료도 상승할 겁니다. 당연히 집값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롯데타운이 이제 건설될 부지와 삼성타운은 있죠 이미. 롯데가 이제 편의시설과 판매시설이 같이 만들어지면서 그 주변에 직장인들이 많이 늘어날 테고요. 당연히 테헤란로 주변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을 통해서 현재 상층부가 이제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업무시설들이 같이 만들어지고 또 지하는 이제 도로 공간이 다시 확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라든가 소음 공해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진 지역이고요. 서초와 반포 IC 구간 구간별로 나누어서 이제 복합 예술 문화 단지를 만들지 테마 공원을 만들지 이렇게 진행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 상업 시설과 복합 예술 문화 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당연히 관련된 업종들이 그만큼 많아지기 때문에 그 주변에 이제 부동산 시장도 자극을 받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초역세권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남부터미널 복합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남부터미널도 이제 현대식 건물로 이제 개량화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호텔이라든가 쇼핑몰부터 영화관, 오피스, 청년 임대주택까지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전철역 주변이 그만큼 활성화되면서 그 주변의 임대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미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5억 4천만 원부터 6억 8천만 원까지 이건 다세대 빌라고요. 그리고 현재 1층, 2층에는 근린 생활시설 1억에서 2억 원입니다. 굉장히 저렴하죠. 임대금액은 4억 6천만 원부터 5억 8천만 원까지. 투자금액은 빌라의 경우 8천만 원에서 1억 원 들어간다. 임대금액은 보증금 3천만 원 월 120에서 150만 원 정도 형성돼 있고요. 또 2억 1천만 원부터 2억 7천만 원까지 최대 금액 대출 받으시면 투자금액 3억 원에서 3억 8천만 원 정도 소요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역 주변은 서초동의 고급 주택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환경 자체가 워낙 좋고요. 가서 보시면 굉장히 쾌적하다 보실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명문 팔학군 수요 때문에 지속적인 수요라든가 개발 오지의 희소성 높은 또 신축 부지 거기 또 투자도 가능하고 또 거주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거양득의 또 물건이면서 근린 생활설까지 노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일거양득의 물건이었습니다.